침과 장혁의 약점. 침과 장혁. 장혁. 장혁과 아이들 이런 거네요. 아,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1집이 아니라 프로젝트 앨범이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나와 함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. 아니 근데 정말 저 진짜 궁금했는데 그 왜 하신 거예요? 너 가루지기 왜? 그게 사람이 그게 다 그게 있어. 그럼 어떻게 엮이다 보면 그게 되는 거야. 그럼 심정적으로 확 이해가 되는. 예. 이해되지?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무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활동했던 시간이 사실 너무 좀 힘들었었던 시기였는데 그 맞아요. 형이 또 그 이후에 왜? 아, 소림사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. 뭔데 소림사가? 소림사 뭔데? 그때 이제 형이 다 말씀하시는 거야. 배우로서 이미지가 대중 매체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너 이미지가 지금 아직 형성이 안 됐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겠니? 해서 화산고라는 영화를 끝내고 너는 저기 소림사를 맞다. 가야 될 것 같아. 맞아요. 소림사. 인맥을 통해서 소림사를 뚫어놔서 5년 동안 거기서 무술을 배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. 진짜로? 활동을 네. 하지 말고요. 아, 정말. 아예 진짜 아니 여기 이렇게 구멍 그런... 구멍 7개 나서 칠성 네 거기에요. 진짜 거기. 네. 세계적인 액션 배우가 되려면 뭐 이제 그런 느낌의 여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사실 그건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. 왜요? 왜 무술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무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현장과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데 액션 배우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그쪽으로 가면 너무 그 색깔이 딱 나버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중국에서 5년 동안 그렇게 살 생각하니까 아니 형님이 이제 그 소림사 얘기까지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형이 지금 한 영어를 그 사무실에서 배운 지 한 5, 6년 정도 됐고요. 네. 저한테 그 소림사 사건 이후로 또 야 승환아 잠깐 와봐. 양수리를 가서 이제 또 했던 게 야 승환아 형은 언어를 하고 있고 네가 봐라?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뭘 봐? 잘 모르겠는데요. 퍼포먼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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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승환아 그럼 우리가 헐리우드를 가야 돼. 너 영어 배우고 있잖아, 형이랑. 뭐 해야겠어? 퍼포먼스요. 퍼포먼스가 뭐야? 마샬 아트야. 무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웃긴 게, 야, 형은 소림사는 가지 않을 거야. 근데 한국에서 형은 이걸 닦을 거고 너는 한국의 홍금보가 돼. 너는 한국의 홍금보가 돼. 100% 진지하게, 100% 진지하게. 정말 진지하게. 너 살 빼는 순간 형 못 볼 줄 알아. 너는 홍금보야.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을 굴리고 있습니다, 진짜. 제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홍금보가 되란 소리가 아니라 너가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갖고 와서 왜냐면 비싼 조건에 있는 배우들이 너무 많으니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독보적인 거 뭐가 있겠냐. 무기를 만들어라, 아이템을 만들어라.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항상 저한테 과제를 던져주세요. 왜냐면은 사실은 이 친구가 따이따이라고 옛날에 그 방송의 기분 좋은 밤이라는 프로그램 MC를 할 때인데 맞선 보는 프로그램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PD님이 나가서 기분 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기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서 수홍이 형이 나가서 막 이렇게 쇼를 했던 게 대박이 난 거예요. 재밌는데 맞선을 나는 중간에 뭐가 억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딱 나와서 얘들이 딱 하고 딱 나가면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코너를 만들어보자. 초반에는 박수홍, 박수홍 매니저가 또 제 친구예요. 그 당시에 수홍 형 매니저분이 친구였는데 모두가 저를 아니까 그러면 재밌으니까 불러봐라. 그래서 했던 게 기쁨조가 됐고 그때 뭐 따이따이따이 그것도 제가 만들어서 그럼 그거 우리가 지금 한번 봅시다. 그거 차력 같은 거. 맞아요. 보여줄 수 있어요. 아니 그때보다 지금 많이 야위셨는데 아 네 많이 야위했는데 이거는 그 되게 굉장히 아닌데. 힘든 건데 야 동생 띄워주냐고 야 멋지다 야.
열심히 밀어주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사실 가야 돼.